비교적 조용히 있던 나는 꼼수다의 김용민 씨도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고 약속이나 한 듯 곳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김진희 기자입니다.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출연자였던 김용민 씨가 SNS를 통해 연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자극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. 김 씨는 앞서 애비나 딸이나 야매 정권 등의 글로 비난이 일자 막말 운운하지 말라며 작물 애비 따님 재미 좀 보셨어요라는 조롱 섞인 글을 올렸습니다. 이 발언으로 또 논란이 일자 어처구니 없다 여왕 폐하 만세라고 비아냥댔습니다.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김 씨를 비난하는 가운데 한편으론 민주당이 저런 사람을 밀어줬다며 민주당의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. 김 씨가 문제를 일으킬수록 민주당에게 불리하다며 민주당 X맨이란 냉소를 보내는 겁니다.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시국미사, 종북 논란이 아닌 부정선거 의혹이라 맞서고 있습니다. 최근 박 대통령을 겨냥한 자극적 발언은 도처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. 지난해 생식기만 여성이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연세대 황상민 교수는 최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국민이 여왕을 선출했다면서 박 대통령의 심리를 나타내는 키워드는 한이며 촛불을 앞에 둔 무녀라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. TV조선 김진입니다.